포항시의 올해 핵심 과제는 태풍 힌남노 피해의 온전한 극복입니다. 여기에 차곡차곡 다져온 신산업의 격차도 버려나가야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인 영일반 대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새해 최우선 과제는 태풍 힌남노 피해를 극복하는 겁니다. 최악의 침수로 국가 기간 산업을 흔들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완전 정상화를 앞둔 만큼 공단 기업 회복에 집중합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국비 1,231억 원이 투입되는 게 동력입니다. 오천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 대응 능력을 키울 항사댐 건설도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연계해서 4천억 이상 또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추진이 되면은 우리 지역 태풍 피해 회복에 좀더 많은 그런 자산을 확보한 게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인 영일만 대교는 사실상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습니다. 설계비는 최초 정부안 20억 원에서 국비 30억 원이 증액돼 최종 5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회에서 30억 증액에 대해서 50억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내년 이 하반기나 연말경에 약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턴키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헬스, 수소 등 신산업에서 지역의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새해는 신산업 분야 초격차를 위한 공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과 테슬라 기가 팩토리 유치는 그래서 사활을 걸 만합니다. 우리 포항이 동해안 중에 가장 중요한 항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전용 이렇게 항만 부지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후 부지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포항에 들어오는 테슬라는 전기차거든요. 전기차에 필요한 2차 전지 산업이 가장 발달되고 앞으로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또 포항이거든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양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도 새해엔 탄력이 기대됩니다.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본격화하고 수서행 고속철도 개통과 해상 케이블카 등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 보다 순탄해집니다. 이런 비전과 과제는 현실적인 최대 현안인 인구 50만 명 회복을 위해서도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창의, 융합, 혁신을 새해 슬로건으로 내건 포항시의 한발한 발을 허투루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